네, 안녕하세요.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입니다. 일단 붉은 악마 또 많은 여러분께서 중국 원정까지 어렵게 와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네, 좀 주장으로서 팀원들을 또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했던 것 같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뒤에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물론 뭐 대표 선수로서 때로는 뭐 비난을 받고 경기력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는 적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항상 저희를 잊지 않고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앞으로 남은 세 경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월드컵에 꼭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